있습니다. 샤워하고 여기는 조식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밖에 보고 갈 건데 오늘 2일차 열심히 재미나게 돌아보겠습니다. 맹모님 먹으러 왔습니다. 자, 맹모님입니다. 맹모님. 자, 맥도날드를 먹고 지하철로 갑니다. 지하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대만에 왔을 때 11년도에 타봤는데 올해는 19년도 탑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금액대를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다. 토큰. 토큰형 같은 게. 이게 저거. 자, 지하철 타봅니다. 이쪽이구나. 이쪽에. 자. 센터에 정해서 지하철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와, 러그입니다, 러그. 아, 텐다. 텐다 타입. 와. 하이텍 전기자전거. 우와, 머리가 보이는데. 아, 스프라켓이 장난 아니네. 여기는 지오 펌프나 뭐 이런 걸로 풍긴 그 추억의 베르도치. 와, 인라인도 있고. 네, 지금 하나의 2층을 돌고 이제 곧 여기 건물 4층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다양한 게 많긴 한데, 뭐, 다양합니다, 이렇게. 네. 올라갑니다. 오! 우와. 이런 것도 있고. 자, 1층을 마무리하고, 이제 잠깐 나가서 쉬고, 2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4층으로.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BMX. 와, 제이크로. 스포츠에 대해서 수입하는 제품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와, 되게 많은 게 나왔네요. 신기하게 보고 있는 킥보드 관심 있게 보는 출퇴근을 편할 것 같아요. 이걸 프레임 회사에서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OEM을 한다고. 그치, 토페리는 따로 내는 게 맞는데. 와, 이게 다양한 드랍아웃. 와, 이게 글자가. 와, 이런 건 커트맨 타볼만 하겠네. 와. 와. 대한민국의 잘생긴 영업사원 중에 대표적인 NSR. 지금은 앞으로 오고 있는 텐다. 와, 이 분위기를 위해 대표적인 서비스를 달리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와. 대만은 이런 기타 관련해서 되게 많다. 와, 소리가 티리온. 와, 나무 페달이. 반나절 사이에 초췌해졌지? 밥을 먹고 힘내겠습니다. 예, 식사가 끝났고 이제 이렇게 방송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취재하겠습니다.
아, 또 호텔까지 셔틀버스로 갑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네, 어제 어떤 숙소, 그 숙소 네, 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시겠지만 딱 침대만 있습니다. 침대만. 밖에서 샤워를 해야 되고 여기서 오늘 또 1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튿날 마무리 짓고 마지막 날 내일은 제가 이제 어제 오늘은 영상 위주로 찍었고 내일은 사진 위주로 그 관심 있는 브랜드나 아무튼 뭐 제가 아는 분들이 하는 브랜드 그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일 돌아가겠습니다. 자, 2일차 여기서 끝.